모든 순서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합니다. 자, 예수 안에 참으로 사랑합니다. 또 뒤에도 자,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아주 웃어가모셔야지. 이게 교인끼리 그냥 웃고 아주 우리 교회 좋습니다. 분위기가.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하나 광고 하나 설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한 건 뭐냐, 이제 1000시간 녹음이 이제 녹화가 다 끝나서 이제 방송을 이제 띄우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을서부터는 이제 단말기를 사용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신학을 다 잘 맞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인들 협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이 엄청난 대작을 방송을 할 수 있고 방송을 또 찍었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각 컴퓨터에서를 통해서 이제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의 종들이 산출되는 역사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의 복을 받자. 따라합니다. 주의 복을 받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줄 리가 없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 저 피조물 천사들에게,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원하는 건, 즉 이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하기를 원한 겁니다. 믿으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아주 그 이종현 주사님 영감이 있어갖고 벌써 내가 설교하기도 전에 제사 나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네.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정말 얼푼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벌써 딱 내가 나오기도 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시잖아요. 그래서 100번 제사, 100번 예배 드리고 100번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주님 앞에 순종을 한 것을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기속이는 순종의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삭, 자,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욕이 아니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근데 13살 되네. 하나님이 갑자기 저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고 그러네. 그 음성을 듣고, 아니 100세 났으니 얼마나, 그렇죠, 13살 됐으니 아들, 그것도 첩에서 난 게 아니라 본처에서 났으니,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두 말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지금으로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 안에 지금 성전산, 지금 또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성전 한산 안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게 이삭 바친 자리인데, 여러분들 그걸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태울 나무는 있는데 아니 번데질 수양은 없는 거라. 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이게 번데질일 건 있는데 이 나무는 갖고 가는데 왜 번제들을 수양은 안 갖고 갑니까? 13살에도 다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를 준비했다. 사실은 누구?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자기 아들 목을 쳐서 피 흘리려고 칼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마음은 나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17절 히브리서 1장 17절 시작 크게 해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셨느니라 시작 이게 중요한 거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 이삭의 씨로부터 대정옥을 문을 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지만은 네 정말 네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자극 잡아 죽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도로 살려줄 걸 믿고 되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없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지키리라면서 그래서 절두절명의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죽여서 목을 따서 기린다 할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었다 이 말이야 그걸 믿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사렙대 과부 병들었어요 아니 흉년이 들었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뭐가 먹을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이나 그래서 아들이 하나 대구사로 유명한 거 과부가 그래서 천상이게 이제 오늘 쪄먹고 저녁 때 됐어 이거 쪄먹고 내일 이제 죽어야겠다 아들하고 다 죽으니까 굶어줘 근데 엘리야가 오더니 대머리는 안 벗어졌죠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 벗어졌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뭐라고요 야 먹을 거 좀 없냐 뭐라고요 지금 자기도 지금 요거 마지막 쪄먹고 죽으려고? 근데 와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뭐라고요? 먹을 걸 좀 없냐? 있으면 쪼아라 근데 한번 읽어 유일이가 영감이 있어 틀어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자, 시작 저가 가로대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궁과 병의 기름뿐이라 내가 아무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직 이제 죽으려고 해서 안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밀가루 한 주먹 먹고 기름 한 방뿐이 없다 그때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허이구 아니 지금 와서 기도해줘갖고 좀 밀가루가 생기게 할 사람이 뭐에 고거 있는 거? 그것도 너 둘이 쪄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남은 거 그리고 이 지금 같으면 사람들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아마 홍건수 완전히 시험 들었을 거야 아니 주계종이 와가지고 뭐 지금 내가 지금 누비하고 둘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그것마저? 에? 자기를 위해서 쪄달라고 하니 이게? 열받아 그런데 이 과부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할이야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야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 흉년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성경 이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간본 순종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왜 불순종을 하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100만 명을 빼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런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니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냥 아멜렉. 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신광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만나를 먹고 오늘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내가 그걸 몇백 년 지났어. 한참 지났어. 내가 그때 그걸 기억하노라. 추억하노라. 그들을 가서 싸그리 다 죽여라. 죽이되 식구도 다 죽이고 우양의 새끼까지 모든 짐승까지 불을 태워서 전체 죽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떨어져. 그 사무엘에 떨어져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울왕이 예 하렀습니다. 칼을 차고 갔어요. 아멜렉에게 가서 다 죽였어요. 사람은 샤그리 다 죽였어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매 하는 거 보니까 이 수양이 너무 좋은 게 있는 거라 번제를 드리면 야 하나님이 이 피를 드리면 잘 기뻐하실 것 같다. 야! 그거 빼. 좋은 것만 빼. 야 한 100마리만 빼라. 나머지 다 죽이고 불을 질렀어. 그리고 신나게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딱 바깥에서 소리가 나. 매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유 수양을 끌고 왔네. 수양도 죽이라면 죽여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짐승 다 죽이고 뭐 해야 돼? 불도 다 질러서 다 태우고야 이 사람이 100% 순종하는 사람이. 깨달으라.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와. 문 앞에 매 하는 걸 보니까 야 불순종해.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한 게 나아라.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교인들 복 받으려면 순종할 사람아. 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심지어는 이 만물도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시장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 아이고 저 뭐 입새기가 많이. 야 무화과 좀 따먹고 좀 가야. 제자들을 불렀어. 야 저 무화과 좀 따먹자. 갔더니 무화과 입새기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때 주님이 딱 거기 멈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가 믿으셔. 무화과를 만드신 장원 오리지널 주인이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구실을 못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구실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거기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자죠. 하는 순간. 그리고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지나 어제 무화과 나무를 쳐주고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 죽었어. 심지어 나무도 순종을 합니다. 나무도 그 말씀 한마디에 나무도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가면 아직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당나귀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끌어와라. 그럼 끌으라고 할 때, 고삐를 끌으라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할 것이다. 왜 그걸 끌어요? 주가? 아, 주인이. 당나귀 주인이 누구의 오리지나? 예수님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야. 그 당나귀 주인이 순종하듯이, 당나귀가 순종하듯이 이런 기뻐하는 순종할 사람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로, 말씀 강단의 말로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믿는 자, 순종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아. 그래서 복 받을 자는 어때? 하나님의 주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저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사람아. 죽여도 도로 살려줄 걸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야. 저 오늘 밀가루가 떨어져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에게 대접하는 과부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도 바로 주님이 자기 집에 한번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내 재산 반 팔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가난한 자 나눠 주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대나 다 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절두절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소리를 기쁨, 그 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집을 따라가서 하루 저녁 자고 오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인물이 되잖아요. 한 번 순종이 인생이 판도가 바뀌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으려면, 옆 사람한테 따라합시다. 복받으려면 순종합시다. 순종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 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시작.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시작.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결론은 우린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기뻐하시리라면서요. 그리고 그 이어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깨끗게 했는데 순종해서, 또 말씀을 항상 있는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해서 여러분들 생명과 복을 받는, 이 복은 어떤 복? 오늘 본문에 뭐라 해서, 뭐 일시적인 육신 있는 복이라 해서 영원한 복이라 해서 영원한 복을, 일시적인 복을 받고 살래요? 영원 복을 살래요? 옛날에 장동 회장님 집에 가면, 필동에 가면 막 필동서 최고 큰 집이니까 막 카메라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막 그러면 막 지키고 담도 이렇게 높고. 그러면 그때는 잘 살지, 없는 게 없지 집에. 대통령도 하나도 안 부럽지. 근데 복을 받았어. 그냥 옷장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냥 우연 패션, 우연 줄이. 하루에 옷장 사는데 100억 들어오는 거야, 100억. 놀래지도 않네. 100억 현찰이 들어오는 거야, 100억이. 없어서 못 벌어. 우연 알아요? 논노 부도나버렸어. 논노 다 모든 못해서 그게 됩니다. 부도나버렸어. 그래서 갈키로 돈을 긁었어. 그래서 18개의 계례사를 3년 만에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회장. 근데 그래서 서울항공까지 비행기사까지 만들었어. 나중에 이제 그걸 남겨줬습니다. 그게 아시아항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공사까지 떠날 정도면 잘 나갔다는 얘기,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명주공장, 중원명주 아실 거, 우리. 중원, 북평의 중원명주, 중원건설. 그 다음에 스키공장, 노신열 씨 스키공장. 이 엄청난 회사를 여러분들 3년 만에, 3년에 벌어서 다 인수해버렸어요.
그다음 망상의 지역자. 개인 거였습니다. 그 망상. 돈을 그렇게 벌어서 막 복을 누리고 막 룰루랄라 벌면서. 그 다음에 장난아파트 세 칸 뚫어서. 몇 칸? 85평짜리 아파트를 세 칸을 뚫어요. 벽을 뚫어서. 그게 장례아파트가 되면서 최고 좋았어요. 그때 잠시 85평짜리 그렇게 호화스럽게 룰루랄라 빈스 600 최초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만났어. 야, 이건 일시적인 복이다. 언젠간 어려움 당한다. 예수. 왜 금방 되네 사겠대. 그러니 나는 영원한 복을 받겠다. 해서 회사를 6대 그룹에 내댕겨주고 그는 목사님 나 신학교 갈 테니 신학교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홍원동 신학교를 제가 보냈어. 그래서 그리고 부임지로 어디로 갔느냐. 교인 둘 있는 교인 200 교인 헌금 가니까 200원 나오는데 서천 선도리교 우리 저 한승선 목사님 갔다 왔어. 가서 4년을 기차를 서울, 기차 타고 신학교를 다니는 그러면 그 일시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가 영원한 복, 할렐루야. 이 영생 복락과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대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난 이걸 택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 이 18개사 계열회사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번 돈인데 아니 저기 비춰주네. 유일이가 비춰주고 싶은 거 회장님. 목사에도 회장 같아 지금. 저기 시골교회 목사가 저렇게 온 육구댕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금 근 30년째 그렇죠? 30년 동안 저기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망상의 석장 이렇게 크고 스키장 팍 저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시적인 복을 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복을? 영원한 복을 택하려고 그걸 닫아버렸어. 그리고 사모님 따라오고 사모님 민폰 입구댕에다가 존다가 갑자기 시골 저 시골교회 화장실도 수세식이요? 포세식이요? 수세기 아식이 아니고 뭐요? 푸는 거! 그런 교회 그것도 방도 물도 질질 새는데 사택 그런 데로 가지고 가니 데리고 갔으니 사모님이 어이가 없어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가서 해드렸어요. 목사님은 영원한 복을 택한 분이지 일시적인 복을 택한 분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어떻게 6대 그룹을 포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조용하게 없어졌어. 우연이라는 회사가 없어졌고 중원건설 뭐 전체가 인수 중원명 다 인수됐잖아요. 조용히 누구 부도 났다 부도 처리했다는 신문 나서 안 나세요? 안 났어요. 그냥 다 정리하셨어. 뭐를 위해서? 그래서 워낙 귀한 분이라 저희 미국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을 우리 여전도에서 저분의 생활비를 선도리교회 보내서 통장으로 우리 박 권사님이 회장할 때 따박따박 보내고 시골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도 있다는 걸 깨달으라. 근데 뭐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 말이야. 진리 앞에 자기 영혼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런 훌륭한 목회자도 보자 이 말이야. 할리야. 가니까 200원 나오는 거야. 할머니 둘이 있어 교회. 그래서 100원씩 200원.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헌금이 얼마 나와요? 한 달이면 800원 나와. 그리고 할머니들이 한골도 물러서 주부도 할 필요도 없어.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저렇게 건축을 하고 끌어올리고 이번에 60억 들여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시네. 동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장모님 바로 밑에 집에서 부자야. 영락교회 장모였거든. 근데 동서가 와서 그 재산이 거의 다 80%가 동서한테 갔어. 그 동서가 와서 내가
교회 져주겠다 해서 시골교회 저 교회 깨끗하게 보내 져주신다. 우리는요 감사할 사람 감사할 사람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순종이 중요한 중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을 얘기한 걸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걸 믿으시고 살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항상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할 사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 값없이 주는 복일지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사람아 가치 있게 알자 이 말이야. 사실은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값없이 줘요. 값없이 줘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사람아 그걸 겸손히 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받는다 이 말이야. 내 산업도 받는다 이 말이야. 그것도 영원히 받는다 이 말이야. 이런 복을 주고 할 사람아 일시적인 복.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기업하다가 없어진 기업들이 한두 기업에 여러분들 일산이라든가 명성그룹이라든가 얼마나 큰 기업들이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복으로 끝났잖아요.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이 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왜 순종뿐이 없다 이 말이야.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믿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야. 도로 살려줄 걸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야. 또 역시 여러분들 이 과부도 여러분들 살 때 과부도 그래 이거 찢어주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니까 또 기름 밀가루가 떨어지게 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답했다 이 말이야. 대접하는 순간 자기에게 그 믿고 순종했더니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야.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야. 이런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모르야 됩니까? 이 설교는 내 뜻도 아니고 내 사정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정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 잘 드시고 순종할 사람아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19절로 25절도 읽어보라.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중요한지 이것을 아까 뭐 22절까지는 읽을 필요 없고 19절로 20절 다시 베드로전서 1장 거저주는 복이라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뭘 주려고 나타났어요 말세? 우리를 복 주려고 나타나 이 말이야. 여러분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려고 나타나셨어요. 시작. 시작.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하여 피차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얻은 것이 썩어질 정말 얻은 것이 썩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리라면서입니다. 값없이 줬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 값없이 주시는 복일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순종하여 복을 받으리라면서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옆 사람한테 따르면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면 우리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옵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분 아멘. 우린 뭘로 받아야 돼? 복을 이옵으로. 영원한 복을 받을래요? 일시적인 복을 받을래요? 저도 일시적인 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렸을 때예요. 칠남매 막내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큰 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복을 누려서 안 누렸어요? 에? 왕궁에서 누려서 안 누렸어요? 그러나 그 복, 그보다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순종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택해야 된다 이 모세가 그걸 버렸듯이 우리도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도 상이 있으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복을 누리는 거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복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고 영원히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깨닫고 여러분들 복받을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곧 순종은 그의 여러분들 사람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다음엔 뭐 해야 돼? 반드시 믿음 뒤에는 순종이 있다 이 말. 옆 사람에 따라합니다. 믿음 뒤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뒤에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읽으면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야 하더라.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령도 순종하는 자를 쓰리라면서요.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야. 우린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다. 여러분 성령도 순종하는 자를 쓰리라면서요. 불순종한 자를 쓸 수가 없고 불순종하는 자를 복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주의 종 말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냥 순종하면 100% 받으리라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분명히 복이 와서 안 와서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 했어요. 누가? 바데메오가. 소경이야. 소리쳤어요. 야, 너 저 실로암 모세가 가서 씻고 돌아와라. 나 같으면 안 가겠네. 그런데 그는 믿었어. 그것도 오다가 지인에게 치를 힘을 뱉으더니 개가지고 눈에 척척척 발라주더니 너 저 실로암 모시. 실로암 모시 여러분들 여기가 저기 1.5km야. 근데 그냥 걸어가는 데가 아니라 소경인데 어덕이야. 굴러면 죽는 데야 죽는 데야.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더듬어가면서 눈은 돌멩이는 굴러댕기고 왜 누가 뭘 발라놔서 흙을 반어갖고 눈에서 얼마나 돌멩이가 굴러가서 거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려가는데 낭떨어진데
일종음이 될 거라고 했어. 가서 씻어. 그래도 안 떠? 오라고 했잖아요, 오라고. 따라 씻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더듬더듬더듬 막 내려올 때는 좀 편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 앉아요. 그런데 올라가려니까 페이지도 안 이게 더듬더듬 일종음은 기름은 멀어요 안 멀어요? 그래서 왔어. 오니까 그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 소경이 떴어요. 떴어. 그런 복을 받으사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나 엘리야 말이나 모세의 말이나 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줄 때 순종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사람의 말로 듣지 설교로 듣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 상상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 믿고 순종하느냐 이 말이야. 안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변화받는 게 없잖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며.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게.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들고 다녀? 죽은 믿음 들고 다녀. 죽은 성경책 들고 다녀. 뭐 때문에? 믿음이 없고 순종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순종 안 했다는 얘기.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서 순종할 때 소경도 들이라면서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다 죽어서 팔찌를 차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다고도 안 해. 손톱 하나 깨딱도 안 해. 그건 죽은 겁니다. 그 뜻이 아무리 목사님이 그냥 성령 음성을 들려줘. 뭐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해도, 그 말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반드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나가도 보았고, 들어가도 복을 받죠. 이해가세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오늘서부터 우리 복 받으려면 순종할 사람아. 그저 주의, 여러분 주님은 보좌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그저 주의 종의 말이 여러분들 바로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으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리라면서.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의 복이 있으며 정말 복이 있으며 그의 사람이 정말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럽니다. 그의 복이 있으며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요? 우리 김덕주 장로님 안 먹고 살아요? 암만 저렇게 날씬하게 말라서도 세 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부인한테 막 뭐라 그래? 밥 안 해줬다고? 암만 착한 장로님에도 뭐라고 한다니까 밥 안 해줬다. 안 되면 자기가 또 해먹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먹으면 또 해내놓으라고 하네. 먹어야 삽니다 사람. 김명순 목사님 아무리 컨설트도 세 끼 안 먹으면 힘들어. 그래 세 끼는 안 먹는다고 해. 두 끼는 먹어야 돼 죽어도. 네 하잖아요. 수염이 숙자라도 먹여 살아요. 아이고 잘 봐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의 복이 있으며 그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순종은 그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봐봐요. 이 순종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 네 명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보고 오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 앞으로 이제 수십만 수억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떠 있기 때문에 또 수십억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 감정 이성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31절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잘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33절까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것으로 그날에 족한 줄 알아라. 어제 기도했으면 그건 끝난 거. 오늘을 위해서 살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위해서 살아요. 오늘 순종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오늘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지나간 건 순종할 수가 없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말씀 순종할 사람아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또 시험 들지 마셔. 예를 들어서 박양자한테 너 성령께서 그랬어.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해. 박양자 너 저 초대교회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낳고 뾰족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앞에 집 있는 거 밭 있는 걸 다 팔아다 밭에 내놓더라. 너 집 내놔라 그랬다면 만약에 있다 이 말이야. 기회가 와서 안 와서 그 연립주택 하나 팔아다가 드렸어. 주님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어떻게 준다? 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쳐 집 한 채 들여서 열 채 생긴다 이 말이야. 적어도 얼마? 30배. 30배면 몇 채요? 30채. 조금 더 믿음 세게 드렸어요. 더 감동 드려서 세게. 60배니까 몇 배? 60채. 그 다음에 조금 더 막 성령 충만해서 에? 딱 그냥 하나 거리낌 없이 딱 팔아다 그냥 딱 갖다 문서 내놨어. 100채가 들어와. 수백채가 아니라 100채. 여러분들 박영만 장로님이 어떻게 지금 600동을 가진 줄 알아요? 아파트 600동을 가질 때 한 대부터 그럼 600동을 갖고 있다고죠. 600동. 동, 한 동. 보통 그 60유닛, 20유닛. 제일 작은 건 20개. 많은 거는 뭐 100개. 그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하나 간 겁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복을 받았어. 이해가요? 그렇게 순종,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했을 때, 이게 100배로 튀기는 거예요. 아우야, 몇 배로요? 100배로 튀기는 거예요. 장회장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100배로 그거 튀겼다. 회사가 그래서 3년 만에 갑자기 랭킹 6위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신앙이 있었거든. 여러분들, 신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 이름의 믿음의 법칙을 알았던 겁니다. 사렙대 과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밀가루 기름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믿음 있는데 순종을 못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오춘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면 안 돼. 그때 지나가고 뭐요, 그죠? 그때 하라 이거야. 그때
복을 받으라 할래요. 이해가세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사울왕 지나갔어. 회개 아무리 없어. 나중에 회개했어요. 아, 나 잘못했다고 잘못해. 이미 끌고 왔는 걸. 수양을 끌고 왔는 걸.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왕자리도 뺏기잖아.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 나중에 자식들을 자기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 자기도 죽으려고 맞아? 칼로 찌르잖아. 이게 사울이 된 거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질 사람, 우리 교인들 오래요 복설교 듣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래갖고 집안 지냈더니 박영자가 네? 큰 믿음으로 그냥 어? 어떤 사람은 갖고 오는데 드릴까 막 어머 30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질까 믿자봤자 온전히하고 드렸어. 60배야. 근데 이거 드리면 이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하고 딱 기분 좋게 드렸어. 이 사람 100배가 오는 거야. 이게 박영만이었다 이 말이야. 그 법칙을 저는 가르쳤다 이 말이야. 여러분 돈 벌기가 쉬운 건 줄 아세요?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 법칙을 사용하니 그 법칙을 믿고 순종하니까 팍팍 뒤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쳐 안겨줘. 근데 그 돈을 내가 좀 달라고 하면 안 줘. 뭐라고요? 그렇게 해줬는데 달라고 하면 좀 잠깐 달라고만 안 줘. 그 차비나 용돈 그런 건 주는데 폭폭 내놓죠. 그러나 그분은 나와서 작년에 이 강단에 와서 뭐라 하겠어. 자기가 반 재산을 그러면 300동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 반. 그 하나 거짓말하고서 팔순 먹은 분이 장로가. 그러나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주님이 복 준 걸 알기 때문에 반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걸 옮겨주려고 하죠. 삭개하고 닮았나 봐. 뭐라고요? 반도 대단한 거예요. 작은 건 반 아무것도 아니어도 많은 건 반이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 근데 그 뭘로 걸었다? 따라하면 믿음과 순종.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순종을 기회를 가져 보자 이 말이야. 아니 한 제들에서 백채 받는데 누군 못해? 그거 조금 몇 년만 1년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지 마. 장로님 집 드렸어요. 매체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그걸 살린 줄 알아요? 교회 세계하게 만들었어요. 소위 교회 세계 통째로 사서 그냥 바치게 버렸어요. 그게 결론은 여러분들 그를 보고 왜 지금 세계에 있잖아 가보고 세계회를 통째 바쳤을 때 그 엄청난 재산이 그에게 왔다. 누가 노산젤레스의 장로가 수백 명이 있어요. 장로 수천 명이 있어요. 장로가 교회 세 개 바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딱 박 나 데려가신 노 박준철 장로님이 세광고등학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 교회라고 땅 그때 한 25 그때 25억 전 30 20 27년 전에 25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 현찰로 살죠. 봉헌 그분뿐이 없어요. 이분이 이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서 복을 받은 겁니다. 헤리의 장로가 그렇게 말해서 단독으로 교회를 세계를 세운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바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줬을까요? 저는 내가 집사에서 안수집사로서 안수집사 세웠고 장로를 세웠으니까 그를 복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위에 있게 할 거 아니에요. 본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되리라 해서요. 나는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라 이 말 앞으로. 이제 때가 와서 할래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걸 믿는 분 아멘. 아이 우리 그렇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 베드로가 말을 해놓아서 해놓았어요. 그렇게 성도들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작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아까 광고한 의미가 지금까지는 주회종들 우리 교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주회종들 650명을 만들고 조직신학을 얘기해서 조직신학을 만들어서 친필로 써서 책을 프린팅해서 가르치고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7년 동안 와서 했어요. 세월이 지금 7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교회로 복귀한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무릎 꿇어야 돼 이제는. 딴 거 없어요. 유리 잘 먹여 살려면 내가 무릎 꿇으면 저렇게 고한 걸어도 돼.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은행가 사가 나라가 돕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찌나서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 또 우리 박명재 선생님이 집에서 무릎 꿇어 큰 걸 또 무릎 안 꿇을 수 없도록 방석을 손수 채워 갖고 와서 주님의 보혈 색깔에 그래서 깔아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면서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순종시켜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을 했대 30배, 60배, 100배. 그게 뭐다. 전 경험이 없는 해봤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여러분들 김금자 권사님 그렇게 내 초청한다 못 갔는데 왜 뭔가 내가 이 작품이 끝나야 간다는 마음을 했죠. 내가 찾아가려고 그래. 그분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강남에서 세금 두 번째 많이 낸다는 식당은 식당이 다솜갈비라고 조그마한 갈비집 두 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대의 식당을 할 거냐고 그러더라. 자기가 수락관을 하나 짓는 게 지금 소망이라 이거 소망. 과부로서 그래 하자 해서 여러분들 두 테이블을 시작해서 그게 잘 돼서 여러분들 가야 뷔페 시작했죠. 뷔페 몇 개씩 1800성이요. 앉을 자리가 없어. 아침 저녁 예약성. 예약한 거 들어가지 못해. 3만 원짜리입니다. 갈 키로 긁어서도. 그래서 세곡동 네곡동 땅을 무조건 하루에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와요. 현찰 갖다 물건 사는 거 외에는 갖다 땅 사라. 이것이 여러분들 10만 원 6만 원 7만 원 12만 원 그림 몇 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몇 천만 원 가는 땅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여러분들 저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 큰 여러분의 식장을 여러분들 저 왕십리역전 그걸 여러분들 역전에 땅을 내놓고 그분이 지어버렸잖아요. 왕십리역전 봤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것도 내게 기도 상해에서 온 겁니다. 게다시라 갈비 테이블 두 개 갖고 시작한 근데 그 법칙을 뭘로 가르쳐줬을까요? 뭘로 믿고 순종하게 했을까요? 이유 없이 600개만 앰프 시설을 이름도 왼손형고 오른손이 모르게 앰프 회사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보내라. 600개에다 앰프 시설을 해줬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이 앰프를 해줘라. 그 대신 절대 비밀이다. 오른손형고 왼손형고 반드시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식당에 오는 사람 목사님 무조건 후리로 식사 주라. 대불에 와서 목소리 위치에서 훈련시켜 60명을.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대표기도 하나 목사님 식사비를 빼놓은 거야. 왜 뺍니까? 죄령 이 집사님이 경영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의 목사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죠. 만 명 될 거예요. 그들은 공짜로 밥을 먹였어요. 괜히 복을 받습니까? 오는 선교사들 오면 이유 없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소속 묻지도 않고 선교사 하면 죽었어요. 이것이 김금자 권사가 대한민국 최대의 수락관을 지을 수 있는 식당을 지을 수 있었던 그거 정리해갖고요. 지금 이런다.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강남에서 두 번째 세금 많이 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과부로 혼자 살았지만 이런 믿음 법칙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이해가세요? 순종이
이렇게 이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이 엄청난 걸 믿으셔. 그다음에 이제 실물이 나타나요. 우리 마곡 입성하면 권사님 모실 겁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 우리 이춘자, 이순자 여사 언니인 이춘자 권사님 전국 불교계 신부 회장이었어요. 작가 이병주 씨가 여러분들 부인 남편이야. 예수 믿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스님, 그 스님네인 마냥 나는 한 번만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쉬고 자고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존집을 한번 내가 지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시계, 그때 어렴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계 했는데 엘리사를 시계 했는데 애가 죽었잖아. 근데 가서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모시고 하더니 진짜 그 목표를 갖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더니 하루는 그래. 그 김근대 하고 아이고 우리 언니가 650억짜리 집을 줬어. 우리 수락관 봐도 더 달렸다. 그 어떻게 돈이 어떻게 나?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돈 돌아온 게 650억이 돌아왔대. 뭐라고 죽고 나서 한참 10년 만에 뭐야? 그래서 그 집을 한옥집을 삼청동에다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저를 하루라도 모시고 잤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권사님한테 내가 언젠가는 내가 마곡 입성하면 내가 다 찾아뵐게. 다 우리 교인들이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질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주의 종 하나 모시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리라면서요. 엘리사가 해결했지 않았어요? 애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모셨으면 애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모셔서 그 때문에 그 쉬는 장소로 만들어 오다가 다 쉬라고 방 하나 만들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전용을. 근데 애가 죽었을 때 살려놓는다. 이렇듯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할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야 말아야. 에? 나한테 누구한테 누가 지키는 애야 앞으로. 이종인이도 지킬 가능성도 있어. 조금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찍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애들 네 대학 보내려봐. 박사 만들려봐.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복을 받아야 돼. 아니야. 옛날 공장보다 10배 큰 공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300명 직원 이끌어갔지만 앞으로는 1,000명, 2,000명 직원도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가 복을 빌어줄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직접도 해요? 직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지. 사람들 직접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직접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자세는? 에? 여러분들 부귀와 영화 우세는 장수와. 그래서 죽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죽도권을 주의 종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상이 이제 나오리라면서 그때 순종하자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산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간다 이거야. 너 빵 갖고 와라. 내 나를 위해서 쪄라. 아멘 하고 찐다 이 말. 왜 알? 이해가세요? 그때 저 삭개오가 우리 내가 네 집에 유아리야. 아멘 하고 내 반 재산 내놓겠어. 이게 삭개오라 이 말이야.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면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정말 자랑하시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마무리를 써서 여는데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복을 자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아버지와 함께 복을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복을 뭐라고요? 받을 자. 여러분은 다 아버지와 함께 복을 받을 자인가 봐요. 말해서 안 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 복 받은 걸 믿으셔.
아버지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사니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지.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 이 말이야.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왼편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 우리는 영원한 영혼은 알았죠. 새하늘과 새 땅 시온성에 들어가게 돼. 거기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자랑함은 질투 나가게 하심이 아니라 복과 생명과 형통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렸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심과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와이산 와있어요. 와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섯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주에 여러분들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옆 사람이 한번 대걸합시다. 성령으로 주의 복을 누려야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지 않으면 본인이 성령 충만한 본인에게도 줄 수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사람아. 성령이 베드로에게 어디 고넬료 가정에 가라. 응? 여러분들 성령이 빌립에게 너는 그죠? 이두표 병과 내세계 올라가. 순종해서 안 했어요. 순종해서 말씀 순종해서 그들을 이두표 여러분 내세를 구원받게 해서 그들이 지구상의 최초로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이 말이야. 이두표가 이런 식으로 순종할 사람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사람아. 왜? 여러분들 바울한테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러면 옥에 갇힙니다. 순종해서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갔어요. 가서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사람아. 이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첫째, 주님만이 여러분들 복, 정말 복되십니다. 그다음에다 주님만이 복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의 여러분들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결론은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주의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의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주의 복을 정말 성령 받게 하랴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이 복을 성령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안 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난리지. 안 받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복을 주님의 것을 마음껏 받으리라면서. 그래서 주의 복을 받자 이 말입니다. 주님 것은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받고 누리고 사는 길은 오직 순종뿐이라 이 말이야.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서부터 기어보는 사람은 기어보는 대로 목사님한테 상담을 저한테 상담 안 되면 기업이 안 되면 저한테 상담해요. 저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물국간 강단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면 돼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기업이 백전백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경험을 헌사입니다. 그런 실업인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복을 받자. 누구는 그 소리 못해요? 애기도 오겠네? 그 한글 안 말겠네? 말할 줄 말겠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고 순종.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기뻐야 이리.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고 너희 기쁨도 충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나도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찬송가 우리 정말 우리가 이루어주심을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오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뭐예요? 저는 목회 철학을 가져야 돼. 목회자는 양들은요, 목회 철학이 없는 사람 만나면 진짜 고생합니다. 저는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몇몇 성경도 조직적으로 다 연구를 했고, 책도 썼고, 모두 60권을 남겼고, 녹화도 했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내 생에. 제가 누구만큼 큰 거 세계적인 교회 짓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달란트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저 우리 교회 교인들 복받게 할래야. 복받게 해서 교회 하나님이 져주면 감사하고, 안 져주면 그냥 여기서 빌딩 얻어서 하면 되는 거. 주님들 세 번 들어갖고 기도해갖고 안 들어주는데 뭐 나야 뭐 그러죠? 100번 했는데 안 들어줘도 그렇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는 이걸로 족한 줄 알아면 족한 줄 알아야 되지. 뭐.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렇죠. 저는 이젠 딴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살아있는 이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복을 받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만 역사한 게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 복을 받을 사람 마음에 예, 복에 대한 관념 막 갖지 말고 복을 받으려면 전상 이런데 믿고 순종하는 수뿐이 없다 이 말이야. 목사님에게 떨어진 말씀을 순종하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떨어진 말씀을 순종하자 이 말이야. 그것만이 복 받을 수 있는 자들이래. 오늘 은혜 받았으면 아멘. 오늘은 핵심이 뭐예요? 그럽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고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고 말씀을 알아도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래야? 주님 안 줍니다. 주님 안 통합니다. 주님께는 은행에 돈 없는 사람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은행 내줘야 안 돼요. 은행장에 신사복 입고 막 그냥 펜스 600 타고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요? 안 줘요. 똑같아. 하나님도 믿고 순종해야 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야 주지요. 그분 기쁘게 해주지요. 이미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야. 주의 복이 내 거야. 이미 선포해서 안 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선포해서 안 해요. 근데 다 하려고 해야 돼. 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로 믿고 순종할 때 다 사인을 해야 돈이 들어있고 사인어야 주듯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주님 어떻게 줍니까? 내주지 않습니다. 그거. 오늘서부터 작업할 사람 마음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 앞으로는 다 써요.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는요 이제 헌금 봉투를 돈은 빼가시고 재정부가 가져가시고 그 봉투는 내가 갔습니다. 그래야 확인을 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물어봐서 하나님께 받아내서 그 말씀으로 그도 믿고 순종시켜서 복을 받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제목 써요. 쓸래 안 쓸래요? 100% 감사한 거 목적이 나인 이쪽 나네 쓰세요. 그래야 내가 하고 고사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또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결론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면서요. 이제 법칙을 알았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성경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정말 나 같은 죄인 우리 400보자 우리 타이틀 게임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다 같이 주여 천정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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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나 신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모신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 정말 주의 복을 받자는
죽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정말 통하여 정말 은혜 받고 총 받는 편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성이 일어난데 주는 능력하며 그것은 전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정말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버지의 품속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아 믿고 순종할 때 절도 전명했을 때 30배 60배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나만도 복을 받으러 받고 이 영원한 복을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의 복에 대주의 복을 사업장의 복에 임할 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안수문하신 예수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대인들 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여 이제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다 했사오니 그 뜻을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라 복을 누림 사는 귀한 여정과 남종들이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안수문하신 우리 구주 예수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상과 땅의 주님 정수로만 내 주여 그대로 해하소서.
이제 주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 했으니 그 복을 이제 완전히 믿고 순종하여 누리고 살고 정말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눠주는 부모님 삶이 가정과 산업장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먹고도 남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셔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환영하시기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로 나오신 분이 일권하고 한 사람의 정신이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영생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종이 되게 하시 그 신앙을 천대까지 이르러 상속하게 해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약에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분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방 요청이 있는 분들은 신방을 해주시면 우리가 신방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곡 입성을 놓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교회를 대강해서 기도하고 저도 저녁에도 이제부터 기도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또 가정과 산업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5냥 찬송과 기도 축도를 매일 마치고 이제 친교 시간 갖고 이걸 안식이신 분이 계속해서 안식하는 분이 이제 정말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한 통한 모든 자들 우리의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길을 잇다. 예수님.